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감독의 철학일수도 혹은 배우의 도전일수도 아니면 촬영 중 뭔가 마음이 이끌려서일지도 모르죠. 오늘은 촬영 중 실제 삽입한 영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맥툰 마이 러브 앵테르 메조.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압달라티프 캐시시는 전작 가장 따뜻한 색 블루로 국제적인 인기를 얻은 감독입니다. 실제로 캐시시 감독이 자신의 청춘 시절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감독의 엉덩이 패티쉬가 가감없이 드러나며 적나라한 패티신과 실제 삽입에 대한 이슈까지 있어서 꽤나 화제를 끌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캐스팅 전에 춤과 연기 능력이 없던 배우들을 모집하여 감독이 직접 그들을 교육하고 배우와 대화하며 최대한 작품에 녹아들어가도록 자유로운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캐시시 감독은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황금 종려상을 경매에 내놓았는데요. 그의 엉덩이 사랑에 불쾌감을 느낀 이들이 3시간 30분 동안 엉덩이 패티시 자랑 잘 보았다며 호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 리베르테. 알베르트 세라 감독의 작품으로 칸에 초청받아 특별상까지 안겨준 영화입니다. 내용 자체가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내용이다 보니 은유적으로 성행위조차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품 속에는 과학적인 X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 삽입 연기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이슈가 있어 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감독과 배우들은 합의하에 촬영되고 성적인 콘텐츠가 많지만 본질은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라며 불법적 촬영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3. 러브. 개봉 당시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수준의 작품이라 논란이 꽤나 커던 작품입니다. 원래는 모니카 벨루치와 뱅상 카세를 출연 물망에 올렸으나 실제 삽입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고 아오미 뮤오크와 클라라 크리스틴이 여주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두 여배우 모두 첫 영화 데뷔작임에도 실제 자신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여배우 모두 노출이 많으며 쓰리스물 소재로 다른 영화의 실제 삽입까지 너무 과감하다는 비난도 일었었습니다. 그녀들은 영화에서 불편하고 충격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지만 사랑과 관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당시 국내에도 개봉한 적이 있는데 관계 장면을 대부분 편집하고 정사 장면 대부분은 블러 처리로 덜 선정적이게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성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임에도 이 영화에 마이너스 18등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무사재판이 재개봉되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끝나고 가스파 노예 감독이 직접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에 한 관객이 이 영화와 포르노의 차이에 대해 물어봤는데 감독은 딱 한마디 의도의 차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4. 나인송즈. 베를린이 사랑하는 영화계 거장 마이클 윈터 바텀의 영화입니다. 9곡의 노래와 함께 수많은 정신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이 영화의 모든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90%는 정신만 등장합니다. 촬영 당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며 카메라 앞에서 실제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적나라하게 가슴은 물론이고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데요. 거기에 대화 내용 또한 엄청 노골적이고 자극적입니다. 또 삽입과 사정 장면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적어도 삽입 장면을 멀리서 잡거나 어둡게 잡는 데 비해 X 장면을 가장 환하고 잘 보이도록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마고슬리는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자신의 신체를 매우 자유롭게 드러내고 실제로 정신에서 자신의 성기가 주민되는 등 매우 과감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너무 적나라했기 때문일까요? 이 영화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첫 작품에 주목받기 위해 실제 삽입을 감행하며 작품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경험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의 뭔가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감정과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영화로 연기력과 배우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후에도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마고슬리는 이후에도 이 영화 때문에 여러 달의 비난과 괴롭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며 이 영화를 찍으며 얻은 경험과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5. 호텔 디자이어. 다른 무엇보다 실질정사로 이슈가 된 영화입니다. 감독인 세르게이는 성관계에 대한 철학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삶에서 성관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픈마인드로 섹스를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살라리사 블룸은 감독의 철학에 동의하여 도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과감한 노출을 시도하며 실정사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대놓고 성적이며 수위가 높은데도 작품성에 꽤나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영상미와 실제 관계로 인한 리얼함이 관객에게까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많은 배드신 작품 중 실제 삽입이 이루어진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고 계신 작품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